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쉐의 조이입니다. 요즘 날씨 진짜 대단하지요.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씨에는 바람이 슝슝 통하는 시원한 구멍 뚫린 가디건, 모양도 예쁘고 만들기도 재밌는 귀여운 돔 스티치를 이용해서 시원한 여름 가디건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 차르르 가디건은 차르르 실을 이용할 거예요. 이 실은 진짜 보는 순간, 만지는 순간 또는 편물을 떠서 그 편물을 만지는 순간 차르르한 느낌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진정 차르르한 여름 실이랍니다. 차르르 실은 광택감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비스코스 레이언이 90%나 들어있어서 피부에 끈적임 없이 시원하게 닿는 감촉이 매우 기분 좋은 시원한 여름 실이랍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가디건인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총장의 길이도 조금 짧게도 길게도 조절할 수 있고 소매 또한 길게도 짧게도 만들 수 있지요. 이음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판에서 슉 올라가 주면서 앞판까지도 떠내려가 주고 그 다음에 팔을 쫙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디건을 만드는 패턴이 어렵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이 얇고 공정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만큼 초심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급자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블랭킷이나 목도리처럼 단순하게 반복하는 그런 뜨개를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럼 시원한 차르르 가디건 지금부터 재밌게 같이 만들어봐요.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이 실이 얇고 하얀색이어서 제 하얀색 책상과는 너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원단을 하나 깔고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 가디건의 폭, 너비를 결정하는 시작사슬의 개수부터 잡을 건데 지금 우리가 할 이 돔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5의 2배수로 이렇게 시작사슬의 개수를 잡으면 되지만 막상 이렇게 시작사슬을 잡을 때 5의 2배수에서 하나 둘 셋 하나기에는 거의 200개나 가까운 시작사슬의 개수를 중간에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까먹기 때문에 우리 조금 사슬의 개수를 넉넉하게 잡고 무늬를 다음 단에서 넣은 다음 남은 사슬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로 이 가디건은 어찌됐든 실의 두께에 맞춰서 2.5mm 4호 바늘로 다 완성을 할 건데요. 시작 사슬만 3mm 5호 바늘로 잡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다 편물을 떴을 때 아랫부분이 약간 찌그란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실을 잡아줄 건데 항상 숨기는 걸 감안해서 조금 여유분의 실을 남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돌려서 시작 묶음. 짠, 이거 사슬이랑 상관없는 시작 묶음이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위에 적어드릴 테니까 요 개수대로 하셔도 되고요. 오, 난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처럼 그냥 주구장창 사슬을 만드세요. 그냥 편안하게 느슨하지도 않게 좁지도 않게 이렇게 사슬을 쭉 만드시면 돼요. 얼추 200개 가까운 사슬을 만들어 줄 거고요. 저는 일단 쭉 만든 다음에 길이를 재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얼추 200개의 정확한 개수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200개 남짓되는 사슬의 개수를 마련을 해주었고요. 자, 저는 이렇게 얼추 200개, 저도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세 다 까먹었는데 한 200개 근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둔 다음 줄자를 가지고 와서 한번 길이를 재볼게요. 즉, 저는 M사이즈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60cm 정도가 필요해요. 짠, 그러니까 이렇게 60cm 하고도 한 이만큼이 남으니까 이 정도 여유분이 있으면 충분하겠군 하는 그만큼만 만드시면 돼요. 각자 사이즈에 맞게끔 각자의 그 길이보다는 여유를 두고 한 10cm 정도 이상의 여유를 두고 사슬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사이즈에 맞는 무늬를 개수별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사슬은 정리하는 거는 조금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지막 이렇게 바늘이 걸려있는 여기 말고 그 다음 이렇게 두 개의 코에는 짧은 뜨개를 넣어줄 거예요. 지금 여기 쫄려가지고 거의 의미 없는 여기 바늘 걸려있는 여기 말고 그 다음 코 그냥 가운데를 이렇게 뽁 찔러서 짧은 뜨개를 하나, 그 다음 코도 뽁 찔러서 짧은 뜨개를 둘. 두 코를 짧은 뜨기를 해주었고요. 지금 이 모든 과정 실이 조금 얇은 편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하면 모든 코가 싹 사라지는 신기한 일이 생기니까 너무 당기지 않고 그냥 내가 평상시에 뜨는 딱 그 손땀만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슬 세 개를 만든 다음 우리는 두 개의 코를 스킵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요즘 너무 당기며 이런 코들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대로 얘를 당기지 않고 그냥 생긴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하나 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로 쏙 들어가서 이번엔 짧은 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세 코 해주세요. 자, 지금은 처음이라 잘 안 보이지만 세 개 사슬과 두 개 코를 건너뛰어서 요런 구멍, 요런 구멍이 계속 생기게 우리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또 해볼게요. 반복이에요. 사슬 세 개. 그리고 또 두 개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세 개. 연속으로 하나, 그 옆에 코. 둘. 그 옆에 코, 셋. 자, 그 다음 또 사슬 세 개. 그리고 또 두 코를 건너뛸 건데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당겨져서 구멍이 커진 여기가 안 한 코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개 건너뛸 수 있을 거예요. 그거 건너뛰지 말고 얘는 사용이 돼서 코가 벌어진 거니까 그거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 코, 그 다음 코 걸러서 세 번째 코로 들어가서 이번엔 뭐다?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렇게 구멍 뽕뽕뽕 이렇게 3개 보이죠? 다음에 도움 스티치를 만들 때 사용될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해볼게요. 사슬 3개 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 사슬 세 개라서 세 코 건너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두 코 건너뛰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고 두 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세 개. 둘 셋. 자,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그 다음에 또 한 코 두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로 가서 사슬 세 개. 셋.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쫙 당겨버리면 이 구멍이 조금 쪼그라들어서 잘 안 보이죠? 물론 보이긴 보여요. 하지만 너무 쫙 당기시면 이거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당기지 말고 그냥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뜨세요. 사슬 세 개, 두 코 건너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세 개. 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구멍 사슬 세 개와 두 코 건너뛰어서 만든 이 구멍이 돔 스티치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었고 우리는 이 구멍이 지금 M 사이즈 기준으로는 35개가 필요해요. 딱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이 구멍이 35개가 될 때까지 특별한 규칙 없이 이렇게 구멍을 세가면서 35개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한번 쭉 만들면서 세어봤더니 지금 34개까지의 요 구멍이 생겼고요. 마지막 35번째는 이렇게 3개 코 짧은뜨기 하고 사슬 3개를 한 다음 두 코를 건너뛰는 건 동일하고 요 마지막은 짧은뜨기를 3개가 아닌 하나 2개만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짠. 자, 시작과 끝은 두 개씩. 여기도 짧은뜨기 두 개로 시작했었고 여기도 짧은뜨기 두 개로 마무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남은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사슬을 일단 하나를 만든 다음 정리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그 다음 단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편물을 쓱 돌려주세요. 얇은 실의 장점은 뭐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편한 방법으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사슬 하나 만들고 돌렸지요. 돌리기 직전에 우리 짧은뜨기 이렇게 두 개를 했었고요. 그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코 지금 사슬 하나가 붙어있는 이 코에 바로 이렇게 V코 꽂아서 짧은뜨기를 하나만 해주세요. 짠,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그 옆에 우리가 아까부터 열심히 만들었던 이 구멍들이 보이지요? 이 구멍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넣어서 이제 돔 스티치를 예쁘고 귀엽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여기 사슬 세 개의 구멍 안으로 쏙 넣어서 살짝 굼 빼고 두 코만
먼저 듣고 나중에 환경인 되기를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 네 개 아이고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다섯 개 넣어서 뭔가 예쁜 듯한 모양이 생기게 했으면 그 옆쪽으로 또 볼게요.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이쪽에 또 다른 구멍과 구멍 사이에 우리 짧은뜨기 세 개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놨지요. 그 중에 가운데 하나 둘 셋 중에 가운데 구태여 따지면 한 코 거르고 그 옆에 코 V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자 그럼 또 새로운 구멍을 만나지요. 새로운 구멍에 바로 바늘에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줄게요. 똑같이 한길긴뜨기 다섯 개. 자 이렇게 다섯 개를 하고 또 짠 보면 짧은뜨기 세 개 한 코 거르고 이렇게 찾아도 되고 세 개 중에 가운데 코지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꽂아서 짧은뜨기 해주고 바로 바늘에 실 걸어서 그 다음 구멍을 향하여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돔 스티치나 비슷한 아케이드 스티치나 다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높이가 이렇게 똑같지 않으면 이 무늬 자체가 약간 찌그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자 항상 자기만의 그 느낌과 손버릇으로 바늘에 실걸어서 넣고 실걸어서 뺄 때의 요 간격 쭉 뺄지 조금 뺄지 무조건 저는 요 단계 요렇게 얇은 실은 정말 최소한으로 살짝 쿵 빼기만 해서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살짝 이렇게 한길긴뜨기 이렇게 넣어서 걸어서 버릇처럼 이렇게 쭉 뺄 때의 요 길이감이 확 길어져요. 근데 또 계속 길어지게 하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들쑥날쑥 한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항상 이 한길긴뜨기 높이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가 이렇게 쫙 오게끔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실이 얇아서 이렇게 가끔 튀어오르는 거 그닥 신경 쓰지 않아도 나중에 다 짜여졌을 때 요거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자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요 짧은뜨기 세 개 가운데에 짧은뜨기 하기 연속 동작으로 바늘에 실 걸어서 여기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35개의 구멍을 만들어줬지요. 이 구멍을 차근차근 메꿔나가도록 해볼게요. 자, 전 쭉 해서 지금 끝까지 왔어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다섯 개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짧은뜨기 두 개가 우리가 일부러 구태여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얘가 지금 뒤쪽으로 살짝 돌려야 좀 잘 보이지요. 한 코 거르고 마지막 코 짧은뜨기예요. 즉 한 코 거르고 마지막 코 짧은뜨기가 약간 뒤쪽을 향해 있다는 것만 신경 쓰면서 짧은뜨기 하나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35개의 돔스티치 1단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 단까지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게요. 사슬 3개를 만들고 편물을 돌려줄 건데요. 실이 얇아서 돌린 다음에 사슬 3개 만들어줘도 그닥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사슬 3개는 말고 그 다음 첫 번째 코는 여기고 그 다음 코는 여기고 이렇게 셀 수 있지요? 첫 번째 코 거르고 두 번째 코 거르고 요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코만 짧은뜨기 세 개 해줄 건데 요렇게 요 세 개의 위치를 찾아도 되고 요 다섯 개 요렇게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 중 가운데 세 개 하나, 둘, 셋 요렇게 세 개의 위치를 찾아도 되고 저는 사실 요 방법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뭐 두 개 코 거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세 개 짧은뜨기 해줄게요. 하나, 둘,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고요. 여기 사슬 3개 만들고 꼬부라져서 요 기역자 된 여기가 다음 단에 쓸 어떠한 공간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기억하라. 그 다음 3개 코를 걸러줄 건데요. 여기 가장 쏙 들어간 전단의 짧은뜨기 코 그 다음 코 이렇게 3개 코를 걸러주고 요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인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와 똑같이 요 5개 중에 가운데 3개 요렇게 짧은뜨기 해야지 요렇게 차셔도 돼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주구장창 할 거라서 뭐 이렇게 편한 방법대로 요 가운데 세 코를 찾으시면 되지 뭐 꼭 세 코 거르고 이렇게 뭐 정통 방법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요 세 코 거르고 요 세 코 뜨는 건 똑같으니까 편한 방법대로 눈에 익은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사슬 세 개, 그 다음 짧은 뚝이 여기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이 가운데 세 코 거르고 이쪽 했고 뭐 큰 문제 없지요.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시면 돼요. 이것 또한 계속 반복이라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슬 세 개, 세 코 거르고 짧은 뜨기 세 개, 즉 아치 한길긴 뜨기 다섯 개 중 가운데 세 개의 짧은 뜨기 해주고 사슬 세 개, 세 코 거르고 여기 위쪽에 짧은 뜨기 3개. 자, 이런 식으로 생기는 이 공간들이 또 보이지요? 이 공간에 다음 단에서 또 이렇게 도움 스티치 한길긴 뜨기 5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저도요 저도 있다고요 하고 계속 외치고 있는 이 아이까지 포함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면서 쭉 같은 방법으로 사슬 3개, 짧은 뜨기 3개, 우리 맨 처음에 사슬 잡자마자 했던 그 작업 반복적으로 요 아치 위에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쭉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 또한 또 끝까지 왔지요. 끝까지 왔으면 또 3개 코 거르고 마지막 아치 위에 가운데 3개를 짧은 뜨기를 하나 얌 해지고 여기 지금 짧은 뜨기 두 개가 남게 되지요. 여기를 그냥 휙 가면 안 되고 시작했던 곳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시작할 때 이렇게 사슬 세 개로 공간을 만들었던 거 요거 기억하시지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사슬 세 개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슬 세 개 만들고 띵 연결하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사슬을 하나 만들고 바늘 실을 걸어서 가장 마지막 코 요 짧은 뜨기도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여기에 꿰어서 이렇게 긴 뜨기로 한 번에 샥 빼는 긴 뜨기로 사슬 두 개만큼의 공간을 해결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어떤 공간이 있고 시작할 때도 공간이 있었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너무 무의식적으로 타이트하게 뜨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들이 눈에 안 보일 만큼 쫄릴 수 있으니까 기억으로라도 요 공간 있음을 인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슬 3개. 이것 또한 여기서 사슬 3개 해도 되고 돌려서 사슬 3개 하셔도 큰 지장은 없어요. 자, 요 사슬 3개를 딱 하고 나면 요 공간이 또 눈에 떡 보이지요? 우리 요 한길긴 우리가 요 한길긴뜨기 다섯 개가 사실 도움 스티치 하나의 온전한 모니인데 요 시작점은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니까 반쪼가리 즉 한길긴뜨기 3개만 할게요. 얘는 코스의 포함이라서 벌써 한길긴뜨기 하나가 되어 있는 거라서 바늘에 실 걸어서 요 공간으로 한길긴뜨기 두 개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요 반쪼가리의 도움 스티치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 요 짧은 뜨기 세 개의 가운데 한 코 거르고 그 다음으로 해도 되고 세 개 중 가운데로 해도 돼요. 요 가운데에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요. 다음 사슬 세 개의 구멍은 뭐 그냥 끝날 때까지 그냥 똑같아요. 한길긴 뜨기 다섯 개. 자, 이렇게 한길긴 뜨기 다섯 개 하고 그 다음 짧은 뜨기 세 개 중 가운데에 이렇게 짧은 뜨기 해주고 자, 이렇게 튀어오른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지금 우린 여기에 한길긴 뜨기 다섯 개를 넣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 한길긴 뜨기 다섯 개 그리고 또 짧은 뜨기 세 개 중 가운데 코에 짧은 뜨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요 분단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오 이렇게 도움 스티치 위에 도움 스티치가 올라가는 이런 예쁜 모양으로 서로 얽히지 않고 똑바르지 않고 하나의 스티치 위에 또 하나의 스티치가 이렇게 어슷하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완성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또한 이렇게 쭈루룩 오면은 당연히 끝을 만나지요. 끝 또한 제가 아까 강조했던 요 사슬 세 개 끝에 오면 또 사슬 세 개 때문에 생긴 요 반쪼가리가 들어갈 공간이 나와요. 여기 반쪼가리다 라는 순간 반가운 마음으로 한길긴 뜨기 세 개 셋 그러니까 다섯 개가 아닌 세 개를 넣어서 이렇게 반쪽에 도움 스티치를 완성하는 거죠.
짠, 요렇게요. 하하, 요렇게 했더니, 오, 이제 나을 것 같아. 나 스스로 할 수 있겠어 하고 딱 끄고 나가시는 분, 괜찮아요.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쭉 위로 주구장창 개수를 늘려가면서 올리시면 되고요. 나는 아직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다음 단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사슬을 하나 세우고 돌릴게요. 요것 또한 요것 또한 똑같아요. 돌려서 사슬 하나 세우셔도 되고요. 즉 반복 구간이 나올 때까지의 규칙은, 우리 여기는 사슬을 만든 거니까 단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기본 틀 만들었던 공간 만들었던 곳이 첫 번째 단, 요 한길긴뜨기 다섯 개 넣었던 게 두 번째 단, 다시 또 틀을 만들고 반쪽알이 만졌던 게 세 번째 단, 또 이렇게 한길긴뜨기 다섯 개 넣었고 반쪽알이 넣었던 게 네 번째 단, 즉 하나 둘, 셋, 네 개씩 계속 반복이에요. 다시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다시 지금 하나, 둘, 셋, 넷이 올 거고요. 다시 하나, 둘, 셋, 넷이 올 거기 때문이죠. 자, 우리 여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코랑 두 번째 코는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짧은 뜨기 두 개 하고 시작하는 거 완전 여기 사슬 만들고 단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사슬 3개를 만들어 줄 건데요.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여기서는 사슬 3개 만들고 2개 코씩 걸렀지요. 여기는 하나 둘 셋 3개 코를 거르고 그 다음 코에 짧은 뜨기 3개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해주면 또 공간이다. 그럼 이 다음 공간에도 또 한길긴뜨기 넣어서 도움 스티치가 되겠네. 이렇게 딱 유추할 수 있지요. 그 다음 사슬 3개, 또 하나 둘 셋 코 걸러도 되고, 아니면 그냥 눈대중으로 요 다섯 개의 한길긴뜨기 위에 하나 둘 세 개의 코를 이렇게 찔러서 짧은 뜨기 세 개 넣어도 돼요. 이거는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자, 요렇게. 오, 대충 감이 오지요? 그 다음 사슬 3개, 또 세 개 코 거르고, 다음 코 짧은뜨기 3개, 그 다음에 사슬 3개 만들고 3개 코 거르고 또 짧은뜨기 3개, 한길긴뜨기 위에 가운데 3개 코에만 짧은뜨기 3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입니다. 자, 딱 이런 방식으로 또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끝까지 왔지요. 여기도 똑같아요. 항상 시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면 시작을 다시 보면 돼요. 우리 여기 이렇게 짧은뜨기 두 개로 시작하고 구멍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우리는 벌써 구멍은 만들어졌지요. 사슬 세 개로. 그 다음 세 개 코 거르고 나머지 두 개 코에 요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눈에 잘 안 보여요. 보세요. 요 한길긴뜨기 세 개잖아요. 요 기둥코만 보는 거라고 했지요? 한길긴뜨기는 기둥코를 봐야 되니까 요 한길긴뜨기 세 개인데,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여기 요렇게 V모양 스티치가 두 개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자, 하지만 원래 규칙을 벗어나면 뜨개는 뭔가 쭈글쭈글해지고 홀쭉해지고 뚱뚱해지게 돼 있어요. 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 코를 걸르는 거니까 일단 딱 보이는 여기 V코에 일단 하나 합시다. 짧은뜨기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어디지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요 사슬 세 개 그 옆에 공간에 그냥 쑥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두 개를 어찌됐든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요게 뭐라고가 아니고 요거 하지 않으면 옆에 라인이 쭉 올라가는데 찌글찌글해지니까 요거 지켜주시고요. 자, 시작할 때 짧은뜨기 두 개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두 개를 다는 거, 그거를 주의하면서 다음 단을 하기 위해서 또 사슬 하나만 살짝쿵 올려주었고요. 살짝쿵 돌려주었어요. 자, 여기도 반복인데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코, 여기 사슬 말고 여기는 사슬입니다. 여기는 사슬이고요. 그 다음 코, 여기 두 개의 짧은뜨기 중 가장 첫 번째 짧은뜨기에 짧은뜨기 하나를 더 하고요. 그냥 그 다음은 좀 쉽죠. 오히려 요 공간만 보였다 하면 한길긴뜨기 다섯 개, 그리고 짧은뜨기 세 개 중 가운데 코에 짧은뜨기. 자, 여기는 또 그냥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다섯 개, 세 개 코 중 가운데 코 짧은뜨기에서 쭉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자, 여기도 또 끝까지 왔지요. 한길긴뜨기 다섯 개 하고 딱 보면은 이렇게 짧은뜨기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건너뛰고 마지막에
짠, 마지막에만 이렇게 짧은 뜨기 해주면 돼요. 요거 실이 얇아서 에이 뭐 요거 하나 건너뛰도 별 지장 없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또 애매하게 끊고 다치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또 첫 번째랑 비교해보면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 하고 아치 만들고 아치 만들고 짧은뜨기 하나 하고 양쪽이 같은 방법으로 끝난다는 거 그걸로 기억하면서 약간 좀 헷갈린다 싶을 때는 반대쪽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여기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요기랑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사슬 만들고 지금 우리가 여기 사슬 만들고 첫 번째 단하고 그 다음 째 단 즉 두 번째 단 한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 완성한 거고 우리 세 번째 단 한 거랑 똑같이 이쪽을 또 완성하겠다. 요 반쪽알이 나오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제 또 되겠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단 했던 거와 동일하게 사슬 세 개 만들어주고 돌리고 그 다음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건너뛰고 셋, 넷, 다섯 번째 코 짧은뜨기 해줄 건데 요 한 개 긴 뜨기 위에 세 코 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줄 거고 여기 사슬 세 개 때문에 여기 아이고 그 다음 단에 반쪽알이 오겠구만 하고 요거 공간 요거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고 인지하고 또 계속 쭉 나아가면 돼요. 사슬 세 개 짠 세 코 거르고 짧은뜨기 세 개 사슬 세 개 다음 세 코를 거르든지 한 길이뜨기 중간 세 개를 짧은뜨기 하든지 이런 식으로 사슬 세 개 짧은뜨기 세 개에서 또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쭉 와서 이렇게 마지막 세 코 거르고 하나 둘 셋 하고 오 여기 아무것도 없어 뭔가 이렇게 당겼더니 여기 날씬해 하고 이렇게 뭔가를 또 휙 돌려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 아 뭐지? 여기 뭐 어떻겠지? 싶으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최첨단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지요. 여기 사슬 세 개로 공간 만들었던 거. 아하! 요거를 기억하면서 사슬 하나 만들고 바늘에 실걸어서 긴뜨기로 마무리하면 되는구만 하고 생각했을 때 어디다 꽂지 하는 그 공포감, 요 공포감을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여기 한 개, 길뜨기 다섯 개가 모여져 있고 그 옆에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딱 짧은뜨기 하나 했었던 거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꽂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하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여기 맞구만 하고 확인하라고 이렇게 V코에 이렇게 살짝 찔러서 긴뜨기 세코를 한 번에 쫙 빼는 긴뜨기로 마무리를 하면 반대쪽과 동일하게 이런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면 무조건 세트. 그 다음은 자 이렇게 밑에 기억을 해보면 네 번째 단에 이 반쪽알이에 이 돔스티치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슬 세 개를 만들고요. 돌리고 얘 한 개 긴뜨기 하나라고 치고 이 공간 안으로 쏙 넣어서 한 개 긴뜨기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이 네 번째 단에 했었던 요 반쪽이 여기에도 또 오게 되죠. 그 다음 세 코 중 가운데에 짧은뜨기 이제 쭉 가는 부분은 사실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공간 보이면 한 개 긴뜨기 다섯 개 넣으면 되는 것이고 짧은뜨기 세 개가 보이면 가운데 코에 짧은뜨기 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동물적 감각으로 끝까지 한번 쭉 일단 가보고요. 자, 여기 끝까지 왔어요. 요 끝까지 오면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작할 때 이렇게 반쪽알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도 반쪽알이가 올 운명이라는 거는 딱 감지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요 지금 다섯 개를 만들어 놓고 요 가운데 짧은뜨기 세 개 중 가운데는 짧은뜨기를 일단 하나 해놓고 여기 뭔가 공간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딱 펼쳐보면 있다 요요 근데 요게 살짝 묻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른 동작을 하고 넘어가기가 쉬우니까 여기가 약간 좀 이상하다 싶은데 한번 이렇게 한번 당겨보세요. 여기 딱 보이는 여기 끝에서 요 공간이 발견됐다 싶으면 이렇게 한 개 긴뜨기 세 개를 딱 넣어주시면 돼요. 짠 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계속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예, 채워서 이렇게 온전한 거 반쪽, 온전한 거 반쪽, 온전한 거 반쪽 이렇게 메꿔주면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무늬단으로만 따진다면 이렇게 하나의 무늬단, 두 개의 무늬단이 세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면 되는데 나는 도대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지요. 지금 사용하는 실을 한 볼을 온전히 다 쓰고 그 다음에 한 볼을 추가해도 등판은 끝나거나 끝나지 않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구장창 해야 된다는 반갑고도 섬뜩한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한번 쭉 한번 제가 이렇게 도안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쭉 한번 주구장창 무념무상 쭉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디건 뒷판의 너비를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M 사이즈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렇게 60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편물이 약간 특징이 있어서 위로 조금 당긴 만큼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옆으로도 살짝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60cm 정도 꼭 똑같진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요 남겨놓은 실, 사슬을 넉넉하게 잡아서 여분의 사슬 정리하는 방법,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만큼이 남았는데, 요게 어찌됐든 마감을 짓고 뭐 어쩌고 할 때 요 꼬랑지 실이 너무 짧게 남으면 그것 또한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 정도에서 한번 이렇게 그냥 뚝 과감하게 자른 다음에, 끈하게 뭘 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소심하게 살짝쿵 이렇게 풀다 보면은, 요렇게. 풀르는 포인트가 있어요. 쫘라락 당기면 여기까지 쫙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 자신 있으시면 요 끝까지 오셔도 되고요. 자신이 없으시면 한 요 정도? 이렇게 조금 남겨놓은 상황에서 요쯤에서 요거 확 당겨 후루 풀어지는 거니까 고리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조금 안전하게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안전하게 최고니까 안전하게 처리해 볼게요. 짠 이렇게 빼서 이렇게 마감을 지어 볼게요. 자, 어차피 마감단 여기 연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다 숨길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저는 마감을 하도록 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큼직한 등판의 사이즈를 한번 쭉 만들어 봤는데요. 오, 이렇게 한번 손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약간 차르르 찰랑찰랑 시원한 이 기분을 느끼면서 그간에 이 등판 하나 만들자고 고생했던 시간들을 레드썬 쫙 잊어버리시길 바래요. 자, 저는 시작할 때 만들었던 그 코스 그대로 이렇게 무늬단 35개를 쭉 올려서 지금 45 무늬단까지 만든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M 사이즈를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사이즈별로 조금 높이는 조절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늬단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자, 무늬단 개수를 세는 방법은 만만한 거 하나 콕 집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지 말고 지그재그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폭은 60cm 정도, 높이는 45cm 정도의 등판을 완성을 했고요. 저는 여기까지 두 볼 반 정도 사용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요 방향으로 진행을 했지요. 요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과정을 했지만 얘는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볼까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돔스티치 알치형의 무늬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은 아래쪽, 가디건의 아래쪽으로 갈 계획이고요. 이쪽, 이쪽으로 시작했던 시작사슬 부분 여기에 다시 실을 연결해서 앞판을 슝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편물의 가장 가운데의 위치를 한번 딱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5개의 돔스티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S와 L 개수 달라도 상관없어요. 가운데 찾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자, 가운데를 찾는 방법은 너무너무 단순하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정말 정 가운데, 제일 가운데를 한번 찾아주세요. 자, 저는 오른쪽에서도 16개, 왼쪽에서도 16개를 했더니 이렇게 딱 가운데에 3개 지점을 만나게 돼요. 저는 지금 M 사이즈를 만들고 있어서 M이나 L은 다 같이 이렇게 돔스티치 3개를 가운데에 딱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S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개만 남겨두시는 게 조금 더 벌어짐이 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3개
이렇게 세 개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즉 요 세 개는 이제 가운데, 정 가운데가 되어서 뜨지 않고 그냥 남겨놓는 목선. 이렇게 목선이 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이제 뜨개를 하지 않고 넘어갈 거라서 이렇게 마커 세 개를 갖고 와서 이렇게 정 가운데에 표시를 하고 요 세 개는 이제 안 건드릴 거지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놓고요. 이렇게 나머지 16개는 계속 건드리면서 가디건의 앞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에서는 실을 끊어야 되니까 이렇게 사슬 하나만 추가로 만들어 주고요. 혹시 오르기를 대비해 조금 길게 쭉 빼서 잘라주세요. 자, 이쪽에서 새로 실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부터 실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마지막 코. 오호, 여기군요. 정말 성격 쪼잔해지시기에 이렇게 실이 조그매가지고 자, 이쪽에서 실을 이렇게 쭉 빼서 차라리 길면 숨기기 편한데 짧으면 숨기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쭉 뺀 다음에 이것도 오시고 세탁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묶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4호 바늘은 잠깐 안녕하고 5호 바늘을 데려올게요. 5호 바늘 데려와서 여기 묶었던 코 있지요? 그 자리에 바늘을 넣고 세실 걸어서 뺀 다음 이렇게 사슬을 하나 일단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해줄 거예요. 해주고 원래는 사실 요 옆에 코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시작할 때 여기 짧은뜨기 두 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묶고 뭐 하는 과정에 얘가 이렇게까지도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 넣으실 수 있는 분은 넣어서 짧은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 우리 지금 짧은뜨기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넣어서라도 이렇게 시작할 때 짧은뜨기 두 개는 확보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사슬 세 개 를 해주고 요 짧은뜨기 전단의 짧은뜨기 3개 공간에는 그대로 짧은뜨기 3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요. 우리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요 사슬 3개 공간을 이용해서 돔스티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5호 바늘로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여기 사슬 만들 때 5호 바늘로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라지 않고 반듯하게 이렇게 잡힌 거라서 여기도 5호 바늘로 해줘야 이렇게 찌그라지 않게 잡히니까 꼭 5호 바늘 사용해 주시고요. 5호 바늘이 지금 곁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4호로 하시되 조금은 느슨하게 5호처럼 사용을 해주세요. 자, 계속 해볼게요. 사슬 3개 만들고 여기 짧은뜨기 3개 위에 똑같이 짧은뜨기 3개를 해주는데 이거 어쨌든 연결하고 옷이라 세탁을 견뎌야 되니까 얄팍하게 이렇게 빵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최대한 깊숙하게 튼튼하게 찔러서 이렇게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좀 튼튼하게 연결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사슬 3개 다시 이 짧은뜨기 3개도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짧은뜨기 3개 위에는 짧은뜨기 3개가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여기 마커 표시한 곳 전까지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끝까지 왔어요. 이렇게 짧은뜨기 3개하고 사슬 3개하고 여기 마지막 여기 마커로 표시해 놓은 곳 전에 요 짧은뜨기 3개를 마주했지만 우리가 반대쪽과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요? 여기도 짧은뜨기 2개로 시작했으니까 여기도 3개가 아닌 요렇게 3개 중 오른쪽 2개만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2개 요렇게 자 요렇게 16개의 돔스티치만 이용을 할 거라고 우리 새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제 5호 바늘은 또 안녕하고 메인 사이즈인 4호 바늘을 가져와서 계속 작업을 해 볼게요. 일단 요 다음 단까지 진행을 또 해 볼게요. 자, 방법은 똑같아요. 사슬 하나를 만들고 편물을 돌려주고요. 요거 빼지 마세요. 편물을 돌려주고 첫 번째 코에 다시 짧은뜨기를 한 다음 그 다음 코 걸르고 그 다음
사슬 3개 공간을 활용해서 한길기뜨기 5개. 자, 이렇게 한길기뜨기 5개 하고 요 3개 중 가운데 코에만 요렇게 짧은뜨기 하고 또 여기 짠 위에 사슬 3개만 활용을 해서 한길기뜨기 5개 그리고 짧은뜨기 3개 중 가운데 코에만 짧은뜨기. 자, 요런 식으로 짠! 새로 돔스티치를 하는 방향을 바꿔주면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전에 35개나 되는 돔스티치를 했었는데 이제 딸랑 16개만 하면 돼서 굉장히 피로감이 좀 덜할 거예요. 한번 쭉 가서 여기를 한번 와볼게요. 자, 이제 이쪽 쭉 와서 이쪽 5개 한길기뜨기까지 일단 해놓고 보면은 우리 시작할 때 이렇게 짧은뜨기 2개 약간 강제로 만들어서 조금 애매해 보이는 여기 나오지요? 하나 거르고 진짜 마지막 코에만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죠. 감쪽같지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사슬 3개 만들고 뱅그르르 돌려서 2개 꼭 거르고 가운데 3개만 짧은뜨기를 해주는 우리 그 전에 많이 해왔던 그 방법 그대로 그냥 쭉 주구장창 높이를 올려주면서 단을 쌓아나가면 되는 거지. 튼튼하게 이제 어깨 라인이 연결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조금 무늬가 많아서 힘들었지요. 우리 이제는 16개만 쫙 하고 쫙 와서 착착착착착 앞판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에 앞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놔야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 요렇게 놓고 요쪽에 또 실 연결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목라인까지 와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차차차차 해서 또 앞판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 앞판은 폭은 좁은 대신에 길이는 등판보다 조금 더 길게 뜨셔야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쭉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짠짠짠짠 저는 열심히 떠서 한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실을 연결해서 쭉 올렸지요. 지금 한 이 정도에서 어깨 부분을 어디까지 할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가디언 입었을 때 어깨의 중심에서 조금 뒤로 이 라인이 올 거예요. 즉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디언의 앞부분이 아니고 제 팔이 어깨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어깨를 타고 넘어가는 부분이 되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깨를 타고 넘어가는 이 부분을 저는 10개의 무늬단으로 M사이즈 기준 평범한 체구를 가지신 M사이즈 기준으로 10개의 무늬단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마커를 들고 와서 요렇게 요렇게 큼직하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에다 하거나 여기에다 하면은 도대체 이 표시가 어디까지라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말 열 번째 무늬단을 딱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정말 그냥 무늬단을 콕 집어서 요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라고 여기가 열 번째 무늬단이야 라고 딱 표시가 되게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는 지금 여섯 무늬단을 더 떴네요. 즉 저는 어깨라인부터 10개의 무늬단까지는 어깨 쪽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6개부터 나머지 여기서부터 11번째 무늬단부터는 앞판 부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보다 체구가 조금 더 크시거나 가슴이 있으시거나 쪽 앞뒤판이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10 무늬단이 아닌 15 무늬라든지 조금 더 큼직하게 만드셔도 되지요. 그래서 내가 정한 어깨만큼은 요렇게 요렇게 접어서 이렇게 팔 요렇게 어깨가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그 공간을 확보할 거라서 저는 10번째 무늬단까지 어깨로 사용할 거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진정한 가디건의 앞면이 시작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10번째 무늬단 표시한 이 11번째 무늬단부터 지금 딸랑 6개 만들었고요. 쭉 해서 요 뒷판과 동일한 길이까지 즉 저는 뒷판이 45개 무늬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39개의 무늬단만 더 뜨면 되네요. 요만큼 쭉 39개 더 떠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이즈에 맞게끔 쭉 뜨시되 등판과 같은 높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화이팅! 자, 저는 이렇게 열심히 떠서 지금 앞판을 양쪽 요렇게 양쪽을 같이 다 만들어 봤어요.
왼쪽 오른쪽의 구분이 약간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겉면 보여지는 면으로 결정하겠다 하면 요거를 아예 뒤로 휙 제끼면 여기가 겉면이 되는 거지요. 요렇게 그냥 앞면을 요렇게 하면은 이쪽이 안쪽 면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약간 실을 이은 부분이라든지 약간은 살짝 밉게 떠진 부분 살짝 가리는 방향으로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편물이 고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휘어 보이는 거고, 이걸 내가 좁게 떴나 싶으시다면 이렇게 무늬의 개수를 세어보세요. 개수가 동일하다면 맞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따 나중에 연결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자리 잡힐 테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가지런 가디건의 어떤 형태의 틀이 대략으로 잡혔다면, 자, 저는 지금 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실을 끊지 않고 공정의 최소화를 위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쭈르르르르 타고 올라가서 이제 여기 팔을 만드는 부분의 공간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 전에 정해야 될 거는 이 가디건에 보여지는 겉면과 보이지 않는 안쪽 면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접은 이 상황이 저는 안쪽 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실을 연결해서 여기 지금 짧은뜨기 하면서 쭉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 이 부분이 약간 연결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접힌 이 안쪽 뒤집을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기가 보여지는 면, 깔끔한 면이니까 여러분이 실을 묶어서 연결한 부분이라든지 약간 숨기고 싶은 부분이 안쪽 면으로 갈 수 있도록, 안쪽 면은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쪽 연결할 이쪽이 안쪽 면이고 나중에 뒤집을 거라는 걸 생각해서 안면과 겉면을 정해서 이렇게 딱 접고 여기서부터 다시 쭉 연결을 해서 요 팔 부분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는 실이 연결된 이쪽부터 한번 쭉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아래에 무늬를 정확히 앞뒤 사실 맞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연결해서 입을 때 무늬가 서로 맞닿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높이를 맞추라는 뜻이었죠. 이렇게 높이를 맞추어서 내가 잘 연결을 할 만한 곳으로 이렇게 딱 마련을 해놓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쪼가리 부분이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곳이 있지만 우리는 이 반쪼가리의 가운데 여기를 빡 연결을 할 거고요. 이쪽에서는 완전 이 끝이 여기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거다 라고 표시만 해놓고요. 이렇게 또 쭉 올라가서 이 어깨를 얼마만큼 빼놓을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접힌 부분 때문, 여기 목선의 어깨 부분이 접힌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된 어깨선 부분은 약간 뒤로 가는 거, 저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여기 이렇게 딱 맞춰서 하시면 안 돼요. 아랫단의 높이에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연결을 해서 쭉 오다가 이렇게 팔이 빠지는 부분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M사이즈를 만들고 있어요. M사이즈 기준으로 이렇게 뺑 두르는 이 팔이 빠지는 이 진동라인 부분은 저는 20cm 정도의 38개의 무늬단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저는 이렇게 20cm 정도를 잡아봤고요. 저랑 다르셔도 당연히 되지요. S사이즈나 L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보다 좀 좁거나 넓게 하셔도 되고, 같은 M사이즈지만 나는 좀 이 부분이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부분은 더 줄이셔도 되고, 조금 이 부분을 더 여유롭게 두고 싶어 내가 좀 가슴이 크거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넓게 하셔도 되고, 요거는 약간 개인 선택인데요. 너무 넓게 잡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잡은 이 사이즈를 기준으로 너무 넓게 잡지만 말아주세요. 너무 넓게 잡으면 만들기도 당연히 힘들지만 약간 한복 같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넓게 짜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는 38개의 무늬단을 쪼르륵 세어서 지금 요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 거야 라고 요렇게 표시를 하고 한단 무늬단을 세워서 지금 38개의 무늬단을 세우는 상황이고요. 실이 아직 연결이 돼 있는 이쪽에서부터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라인을 연결할 때는 다시 5호 바늘로 연결해 줄게요. 같은 4호 바늘로 하면 약간 이 부분이 찌글찌글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호 바늘로 바꿔서 시원하게 당겨가면서 쫀쫀하게 해줄게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연결을 하면 되니까 일단 사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저처럼 이렇게 반쪽 아리에서 시작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온전한 모양으로 시작하는 분도 있지요. 양쪽의 무늬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양쪽의 무늬가 저처럼 다를 수도 있고 그거랑 큰 상관없이 지금 사슬을 하나 만든 상황에서 여기 한 길긴뜨기 높이에 일단 바늘을 꽂아주고요. 반대편은 이렇게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끝에 꽂아주고 이렇게 셋을 걸어 당겨서 짧은 뜨기를 일단 하나 해주고 같은 자리 한 길긴뜨기 높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자리에 꽂아주고 그 옆에 공간 뒷판에서는 살짝 옆에 공간을 찔러서 짧은 뜨기를 해준 다음 살짝 돌려서 체크를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양을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이게 좀 어색하진 않은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지 단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괜찮다 싶으면 계속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연결 작업은 튼튼하게 짧은 뜨기를 사용할 건데요. 앞코에서 이렇게 약간 이 사슬 두 개의 높이는 여기 두 코가 들어가지 그걸 감안하고 찌르고 뒤에는 사용이 안 된 코 여기 또 사슬 두 개구만 찔러주고 짧은 뜨기 같은 공간에 하나 더 해서 짧은 뜨기 자, 그 옆에는 어딜 찌르나 너무 큰 고민하지 말고 뒷면과 앞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대충 찌를 만한 곳이 보여요. 보이는 대로 찌르시면 돼요. 짧은 뜨기 또 여기는 어떡하나 여기 이렇게 한 길긴 뜨기 두 개 공간에만 두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당히 찔러가면서 어색하지 않게끔 찌그러지 않게끔만 연결해 주면 되니까 요거는 약간 눈치껏 센스껏 하셔야 되지요. 이렇게 봐서 두 개가 들어갈 곳엔 두 개 한 개가 들어갈 곳엔 한 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여기가 너무 찌글찌글하거나 약간 이렇게 쥐익 부채처럼 벌어져 있다면 약간 코스가 안 맞는 거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상관없으니까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거 두코 찌르면서 겨드랑이 부분 표시해놓은 그것까지 한번 쭉 짧은 뜨기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쭉 연결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거의 겨드랑이 연결 부분까지 왔네요. 제가 마커로 표시해낸 연결 부분까지도 통과를 해서 짧은 뜨기 짠 해주면 다시 4호바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고도 한번 이 부분 지나가면 땡이니까 찌그러지 않은지 어색하지 않은지만 그리고 이쪽 부분 연결 부분도 이렇게 살짝 뒤집어 봐서 너무 이상한 부분 없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저는 이제 어깨에서 무늬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예쁘게 어깨 라인을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 마커는 살짝 거추장스러우니까 일단 빼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쪽에 무늬를 넣어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돔스티치 넣을 때 그 방법을 기억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사슬을 일단 하나 만들고요. 여기 첫 공간에 저는 짧은 뜨기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짧은뜨기 두 개를 넣어주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 이렇게 마커를 다시 표시를 해놓을게요. 첫 코라고 표시를 해놓고요. 다시 사슬 세 개. 그 다음 두 개 코를 거르고 그 다음 코로 가는 과정들이 약간 또 센스로 대충 퉁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 다음에 두 개 코를 건너뛰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세 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물론 저와 시작코가 지금 상황이 다른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임의로 센스있게 한번 요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어찌됐든 짧은뜨기 두 개 하고 사슬 세 개 하고 두 코 건너고 짧은뜨기 세 개. 그 다음 저는 또 사슬 세 개를 만들어 줄 것이고 두 개 코만큼만 살짝 건너뛰고 임의로 저는 여기만 건너뛰고 여기 임의로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슬 세 개를 이렇게 해줄 거고요. 두 개의 공간 만치를 지나서 이쪽에다가 또 짧은뜨기 세 개를 해줄 거예요. 하나, 요 옆으로 가볼까요? 둘, 셋.
이 과정에서 하나 딸랑 체크해야 될 거는 요런 코들의 다음 단에 이제 도움 스티치가 들어갈 거라는 거를 요 사슬 세 개의 위치에 들어갈 거라는 걸 생각하고 여기가 너무 찌글찌글해서 연결한 티가 확 나면 또 곤란하겠지요? 이렇게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겠어 하는 그 간격을 조절하면서 해주는 센스가 필요하네요. 자, 지금 짜임뜨기 세 개 했고 다시 사슬 세 개 두 코먼치를 또 걸러주고 여기로 가볼까요? 여기에 또 짜임뜨기 하나 그 옆으로 둘 또 그 옆으로 셋 이렇게 전해주었고요. 또 사슬 세 개 하고 그 옆으로 여기 또 두 코 거른다고 치게 너무 멀다 그러면 중간에 한번 찔러서 하나 둘 대충은 아니고 어쨌든 센스로 퉁치는 그런 면모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여기 두 개 고르고 여기로 가볼까 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오 이제 뭔지 알겠지요? 뭔지 느낌 오지요? 이렇게 두 개 고르고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쭉 연결해서 이 겨드랑이 시작했던 곳까지 거의 왔지요. 여기 공간이랑 상관없이 이제 여기 합쳐야 될 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세요. 요렇게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할 때 짧은 뚜기 두 개, 사슬 세 개가 있었던 여기에 이렇게 딱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짧은 뚜기 두 개니까 요거 사슬 세 개랑 짧은 뚜기를 이쪽쯤에 하나만 더 넣고 저는 여기 거를 빼고 첫 번째 코에 저는 이 첫 번째 코를 질러서 빼뜨기로 연결해 줄게요. 자, 저랑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요 상황이 되게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렇게 사슬 세 개, 이쪽에 사슬 세 개, 가운데 짧은 뜨기 세 개. 살짝 살짝 움직이면 사실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무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조금 무늬가 많이 잡혔다 싶으면 둘 하고 조금 옆으로 와서 셋을 하고 하나 둘 셋 그 다음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 하고 또 겨드랑이 여기 사슬 세 개 여기 사슬 세 개 하나 더 마주쳐야 되니까 이쪽쯤에다가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 빼뜨기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봐서 상황을 봐서 조절해 주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 팔 진동선에 이렇게 도움 스티치를 차곡차곡 넣을 공간을 이렇게 다 마련을 해줬다 싶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뒤집어 주세요. 우리가 이쪽이 안 우리가 이쪽이 안쪽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무늬를 예쁜 곳에서 넣으면서 시작할게요. 실을 여기 팔 공간으로 빼줘야 뜨기 수월하겠지요? 앞뒷면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뒤집힌 상태로 어찌 보면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예쁜 무늬들을 보면서 조금 안 예쁜 건 뒤로 숨겨가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서 뒤집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빼뜨기로 연결된 이 코를 다시 살짝 빼고 사슬을 하나만 만들어주고요. 우리 그전에 해줬던 거는 다 평면형으로 이렇게 앞판 띄고 앞판 뜨고 돌리고 뒷판 뜨고 이랬다면 이제는 원통형으로 동글동글 이어서 뜨기만 하면 돼요. 방법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사슬 3개의 공간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다음 다시 지금 이렇게 사슬 하나 만들고 빼뜨기 연결한 코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요. 이 공간으로 바늘에 실 걸어서 한길기 뜨기 5개를 해줄게요. 저는 나중에 합쳐야 되니까 요 첫 짧은 뜨기에 이렇게 일단 마커 표시해 줄게요. 그 다음 옆 공간을 보면은 이렇게 짧은 뜨기 3개 중 가운데 짧은 뜨기 하나 넣어주고요. 다시 사슬 3개 공간에는 한길긴 뜨기 5개 그리고
그리고 짧은뜨기 3개 공간에 가운데에 짧은뜨기. 어떻게 보면 평면보다 조금 더 쉬워요. 끝부분 엣지 신경 쓰지 않고 댕글댕글 뜨면 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한 바퀴 돌아서 이쪽 막혀 있는 데를 다시 한번 와볼게요. 쭉 오다 보면은 우리 시작할 때 남겨놓은 어깨선에 이런 실들이 있어요. 요 꼬랑지 실들 같이 한번 떠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도 되지만 그럼 나중에 너무 귀찮으니까 이렇게 살짝쿵 같이 떠서 이렇게 같이 뜨는 방법으로 해서 살짝 숨기면서 이렇게 숨기면서 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겨드랑이 있는 데까지 왔어요. 짧은뜨기 3개 가운데는 짧은뜨기 해주고 이렇게 사슬 3개 공간에 1개 긴뜨기 5개 그 다음 짧은뜨기 3개 중 가운데 우리 시작할 때 짧은뜨기 했었지요? 여기 코, 여기 코 하나 거르고 그 다음 코에 하지만 벌써 짧은뜨기가 돼 있어서 여기 위쪽에 보이고 여기 여기 못 찾겠으면 여기 다섯 개 말고 여기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얘예요. 얘로 이렇게 빼뜨기 연결 짠 해주면 오 우리는 여기 어깨 라인을 이렇게 아주 찌끔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단도 같이 해보면 오 이제 또 스스로 쭉 하실 수 있게끔 되실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올록볼록한 무늬에서 우리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뜰 때는 여기에 이렇게 사슬 3개를 세우고 여기 2코 고르고 가운데 1코 이렇게 찌르고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르륵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 연결 부분이 어찌됐든 이렇게 계속 연결되면서 조금 티가 나고 움직이게 돼서 이 방법보다는 빼뜨기를 한 이곳에서 우리 요 다섯 개의 한 개의 뜨기 중 가운데의 위치로 이동을 해줄게요. 빼뜨기 이동을 위한 빼뜨기 두 번 하고 그리고 요 반원의 가운데이자 가장 여기 요렇게 다섯 개 중 세 번째 코에 꽂아서 여기도 빼뜨기 하고 사슬을 하나 만든 후 방금 그 코 가장 가운데 코에 실러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즉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일로 이동을 한 거라는 뜻으로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 줄게요. 이때는 마커가 즉 이 팔 만들 때는 마커가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요거 계속 이동을 하는 거 놓치기 쉬우니까 마커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짧은뜨기 삼형제 중 두 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사슬 세 개 익숙한 규칙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코 거르고 요 가운데 세 개의 코는 짠 또 짧은뜨기 계속 해왔던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원통형으로 가기 위해 쬐끔만 요 시작코의 위치만 바꿔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슬 3개 그리고 또 3개 코 거르고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3개 해주고 사슬 3개 해주고 또 5개 중 가운데 세 개만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해왔던 그거예요. 한번 삥 돌아서 또 여기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겨드랑이 쪽으로 오면은 여기 원래 짧은뜨기 세 개가 와야 되니까 여기 정도에 짧은뜨기 하나 더 찔러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연결 그리고 사슬 하나 만들고 큰 코에 짧은뜨기 하나에 넣고 다시 마커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짠! 솔직히 이런 부분 실이 얇아서 그렇게까지 티가 나진 않으니까 요거 세 개 중에 뭐 두 개 한다고 해서 뭔 일 나는 거 아니니까 요런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능력을 살짝 조율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슬 세 개 공간마다 한 개 긴뜨기 다섯 개를 해주면 되겠지요. 또 쭉 방법으로 일단 한 단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 끝까지 다시 겨드랑이 있는 쪽으로 오면은 요렇게 시작할 때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 한 개 긴뜨기 다섯 개 한 그곳을 만나지요. 요 마커로 표시를 한 짧은뜨기 자리로 요렇게 한 개 긴뜨기 다섯 개 한 채로 바로 합체 빼뜨기로 이야 요렇게 연결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볼록볼록 무늬가 살게끔 지금 팔 부분에는 이렇게 두 개의 무늬 단 만큼 만들어 주었어요. 자, 여기도 어쨌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두 개의 무늬 단을 올려 주었다면 이제 또 반복이에요. 즉, 이 지금 빼뜨기를 한 상황에서 이 다섯 개의 가운데 있는 곳까지도 슬렁슬렁 빼뜨기로 슬렁슬렁 이렇게 세 번 빼뜨기로 이동을 살짝쿵 해주고요. 다시 여기서 삿을 만들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 후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옆에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주고 하나 둘 세 개 코 고르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삿을 세 개 하나 둘 세 개 고르고 여기 이렇게 짧은뜨기 세 개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해주고 다시 삿을 세 개 다시 또 하나 둘 세 코 거르고 짧은뜨기 세 개 해주는 걸로 또 계속 쭉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무늬단에 한길기 다섯 개 넣어서 반복 즉 반복하는 모든 과정에 이 처음 시작하는 코는 두 개의 무늬단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 이동을 위한 빼뜨기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단을 높이는 부분은 전혀 표시가 나지 않게끔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팔의 길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쪽은 반대쪽이고 아직 연결하기 전이라서 뒤집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쪽 부분부터 3실을 연결을 해서 주르르르 라인 타고 짧은뜨기를 연결을 해준 다음 겨드랑이 부분 표시를 하고 반대쪽과 동일하게 38 무늬단을 이렇게 빼서 여기서 이렇게 팔이 나오게끔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가 목 라인이고 여기가 어깨 라인인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어깨 시작은 아니고요. 이렇게 어깨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진동성 라인을 타고 요렇게 여기 정도에서 어깨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어깨의 길이에 포함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살짝 걸쳐보면서 내가 원하는 팔 길이에 맞춰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7보 소매보다는 조금 길게 긴 소매보다는 조금 짧게 만들어 볼 계획이니까 일단 한번 팔을 쭉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서 길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이음새 하나 없게 깔끔하게 떡 떨어지게 빼뜨기 단 계속 이동을 하면서 전혀 이음새를 찾아볼 수 없게끔 깔끔하게 소매를 완성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뺑 둘러서 24개의 무늬였기 때문에 짠 여기도 동일하게 24개의 무늬를 잡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소매를 완성을 했지요. 여기까지 저는 M사이즈 기준 패키지의 7보를 다 사용을 했고요. 요 소매가 좀 짧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저는 이쪽에 이렇게 돔스티치 자리를 마련해서 쭈루루루 무늬단은 지금 20 무늬단 정도를 했고 요렇게 길이로는 20cm가 조금 안 되게끔 만들어 보았지요. 이거 너무 팔이 짧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실제로 어깨는 한 여기 정도에서 시작을 하지요. 키가 167이고 팔 길이가 아주 표준에 가까운 저에게 요렇게 했을 때 팔꿈치보다 조금 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으면 요렇게 팔꿈치에서 한 이만큼 내려오는 조금 긴 7보 소매 길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원할 경우에는 이렇게 더 긴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완성하셔도 되겠네요. 제가 사실 여기 실 마감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사진 촬영하는 것 때문에 벌써 마감을 해버렸더니 참 너무 마감을 잘한 걸까요? 전혀 어디서 마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이 가디건 전반에 이렇게 자투리 실을 숨겨야 될 경우가 있지요. 그 경우 우리가 이렇게 얇은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사삭 숨겨서 대충 쑥 넣고 쑥 자르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요. 이렇게 쑥 내리고 적당히 어느 정도 왔다 싶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근처를 쫙 이렇게 통과시켜주면 요런 고리가 생기지요. 요런 고리를 통과해서 계속 조금 묶어주세요. 짠 요렇게 묶어주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살짝 쿵 통과를 해준 다음 요 고리를 다시 한번 통과해서 한번 묶어주고 자 요런 식으로 세탁을 했을 때 풀리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묶어주면서
이렇게 보리통과 이렇게 묶어주면서 요 실을 좀 마감을 해주세요. 자, 이제는 이 가디건에 이렇게 넥라인을 포함한 앞섯 부분에 요 그냥 일자로 밍밍하게 빠져있는 이 부분을 돔스티치 요 아래 모양과 같은 요런 스티치를 넣어서 조금 더 예쁘게 여성미가 팡팡 솟아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새로 실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쪽 입었을 때 오른쪽 아래에 여기서부터 딱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자, 요쪽 여기 지금 하단부고요. 여기에 있는 요런 예쁜 무늬들 이쪽에도 오게 해줄 거라서 지금 가장 코너에 있는 지금 도움 스티치 끝나고 여기 짧은뜨기 해줬던 그 코에 일단 바늘을 넣어서 조금 길이감을 두고 세 실을 통과를 한 후 이 실을 여기에 한번 묶어줄게요. 자, 조금 이렇게 10cm 넉넉하게 빼서 나중에 뒤쪽으로 같이 뜨면서 숨겨줄 거고요. 그리고 그 묶었던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세 실을 걸어서 당겨오고 사슬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짧은뜨기 더해서 튼튼하게 시작되는 곳을 이렇게 짠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튼튼하게 시작하는 곳을 위치를 잡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어깨라인 암홀 부분에 코를 주어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사슬 3개를 바로 만들고 이렇게 2개 짧은뜨기 2개의 공간만큼은 건너뛰고 바로 이 옆 공간에 꼬랑지실 같이 떠주면서 짧은뜨기 3개 둘 그리고 그 옆에 코로 3개 한길긴뜨기 높이 정도에는 3개가 아닌 2개를 넣어주는 게 적당하고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다시 사슬 3개 짧은뜨기 2개만큼의 공간을 건너뛰고 그 옆쪽으로 하나 둘 셋 3개 지금 이 사슬 3개의 공간에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도움 스티치 올 거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다시 사슬 3개 또 2개 건너뛰고 이쪽쯤에 여기가 좋겠다 싶은 곳에 하나 둘 여기까지 셋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했었던 거 기억나지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앞섯 부분을 쭉 타고 올라가서 목라인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쭉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 없고 여기랑 여기만 약간 직각 형태로 되어 있어서 똑같이 하면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까 여기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슬 3개, 2개 코만큼 건너뛰고 짧은뜨기 3개 해주는 거 계속 동일하고요. 모서리가 아니니까 사슬 3개 여기 어깨 라인을 보면 여기가 모서리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어깨 라인 있는 여기 연결 부분이 있는 여기 여기를 똑같이 해버리면 사슬 3개 두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3개 해야 되는 그곳이네요. 여기는 저와 같이 이 정도 순서에서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면 오히려 쉽지요? 여기를 약간 이렇게 짧은뜨기 3개를 아예 하나로 보세요. 콕 찔러서 실 걸어서 빼고 그 다음 콕 찔러서 실 걸어서 빼고 그 다음 콕 찔러서 실 걸어서 빼고 여기 바늘 위에 3개 코 주르르르 당겨서 약간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한 코로 줄인 다음 다시 옆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슬 3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표시를 위해서 계속 해놨던 마커들이니까 이제 뺄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아까 우리 이 어깨선 연결한 거와 동일한 모양이에요. 짠! 우리 그때 어깨선 연결했을 때 어떻게 했었지요? 사슬 3개 만들고 여기 짧은뜨기 3개 했던 거 여기 사슬 3개 짧은뜨기 3개 거에서 짧은뜨기 3개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렇게 마감을 해주고 다시 짧은뜨기 3개 주고 어깨 했던 거와 동일해요. 이쪽에 코 3개는 콕 찔러서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사슬 3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또 이쪽. 이쪽도 뭔가 애매하다 싶고 무늬가 지금 여기에 두 개에 나왔으니까 자, 이쪽도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그 부분이어서 적당히 찔러서 코 빼주고 또 반대쪽도 적당히 찔러서 코 빼주고 또 반대쪽도 적당히 찔러서 코를 빼주고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가늠이 안 가도 솔직히 조금 대충 해도 그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개 코 바늘에 걸렸을 때 쭈르르르 한 코로 여기 모서리 부분을 조금 매끔하게 다듬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그리고 두 개 코 정도 고르고 여기부터 이렇게 해볼까요? 짧은뜨기 세 개 사슬 3개 다시 2개 코 정도 고르고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요 부분을 약간 매끄럼하게 처리를 해주는 게 핵심이었고요. 요런 과정들이 코가 정확히 보인다기보다는 자 저는 이제 목 뒤에 이렇게 무늬가 3개였던 그 부분을 살려서 다시 돌아오면서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무늬를 넣을 수 있는 사슬 세 개를 마련해 주었고 모서리 부분만 약간 모아뜨기로 이렇게 오므라들게 해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덤스티치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져 있는 것만 확인을 하면서 여기도 한번 쭈쭈쭈쭈쭈쭈쭈 해서 이쪽 하단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과 반대쪽으로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하나 둘 여기까지 짧은뜨기 세 개 하고 사슬 세 개 하고 자 여기는 어쨌든 시작했던 거와 비슷하게 아니면 모양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돔스티치가 와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하나 둘 여기서 하나 여기쯤에 또 두 개 오고 여기쯤에 세 개 온 다음에 여기서 사슬 세 개를 하고 그 다음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들어와서 다시 쏙 넣어서 빼뜨기 일단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뱅그르르 돌려주면은 우리 그동안 이렇게 돔스티치 위치 잡았던 여기를 이제 샤샤샤샤 훑고 가면서 다시 한번 예쁘게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자, 첫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 바로 바늘에 실 걸어서 요 사슬 3개 안으로 1개 긴뜨기 5개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지요.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쁘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해볼게요. 여기 짧은뜨기 3개 가운데는 짧은뜨기 넣어주고요. 그리고 바늘에 실 걸어서 사슬 3개 공간에 1개 깃뜨기 5개 그리고 짧은뜨기 3개 가운데만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쭉 한번 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쭉 올라와서 여기 지금 문제의 목 뒷부분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예쁜 일을 이렇게 만들면서 안쪽으로 살짝 꼬인 부분들은 스팀을 쐬어주면 되니까 이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예쁜 이질에 매진하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벌써 다 위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규칙만 지키면 돼요. 한 개 깃뜨기 다섯 개 있고 짧은뜨기 세 개 중 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되고 다시 여기 사슬 3개 위치에 한 개 깃뜨기 5개 자 그리고 요 딱 경계 요렇게 약간 각이 진 요 경계에 오면은 우리가 한 개 깃뜨기 3개가 아닌 우리가 짧은뜨기 3개가 아닌 하나가 있어요. 아까 모아뜨기를 해서 그래서 한 개 깃뜨기 5개 하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같은 위치에 짧은뜨기 다시 타이트하게 해주시고요. 그 옆에 한 개 깃뜨기 짠 그 옆에 사슬 3개 위치에는 다시 한 개 깃뜨기 5개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원래대로 짧은뜨기 3개 가운데 짧은뜨기 또 쭉 가고요. 자 이렇게 목 뒤에 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쪽만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혔고요. 여기 3개의 무늬 위에는 3개의 또 돔스티치가 와주고 여기 경계 모아뜨기 했던 코 짧은뜨기는 하나 위에 하나만 더 해주고 다시 여기는 원래대로 다시 여기 사슬 3개는 원래대로 한 개 깃뜨기 5개 그리고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짠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게 여기
목 뒤에 라인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됐지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쭉 이쪽도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실 연결해서 시작했던 여기까지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자, 재장종을 마치고 지금 열 끝까지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번째 연결 힌트기 드디어 끝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끝은 아니고요. 여기쯤에 한 여기 정도 할까요? 여기 보기 좋은 곳에 딱 정착을 해서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고 안전하게 사슬을 하나 더 만들고 쭉 빼줄게요. 그리고 실을 잘라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면종의 이 보도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은 스팀을 쓰여서 꾹꾹 스팀을 쓰여서 조금 깔끔하게 나중에 펴주도록 할게요. 자, 차르르 차르르 저는 이렇게 스팀까지 쫙 쓰여서 이렇게 완성도 있게 찰랑찰랑 마감을 한번 지어보았고요. 이렇게 살짝 접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접어서 이렇게 찰랑찰랑 통통한 연두부 느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만드는데 의의를 뒀다 이렇게 딱 옷장에 넣어두는 그런 옷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쉽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옷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